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매우 차갑습니다. 영하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포항이 7도에 머무는 등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봄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대단합니다.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어제는 포항에 7도를 보였지만 오늘은 영하 0.2도를 기록하면서 약 7도가량이나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제는 경북 동해안 지역 대부분 영상에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매우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꺼운 외투뿐만 아니라 옷깃도 잘 여미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춥겠는데요. 영덕과 포항 7도, 울진과 경주 6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요. 내일 새벽 눈이 다시 시작되겠고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관리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겠고요. 대기질도 매우 좋습니다. 낮 최고 기온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낮까지 눈이 오다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3도, 독도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 먼 바다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도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이었던 포항 영일만항이 물동량 감소로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 물동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로 갈 선재가 실린 컨테이너를 옮기고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걱정거리가 된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올해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일만 신항이 목표로 잡은 컨테이너는 13만 개로 최저점이었던 지난해보다 43%나 많습니다. 일단 오는 29일 베트남 태국 항로가 개설되면 철강 수출품과 강원도 화력발전소로 가는 우드펠리 수입품으로 18,000여 개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만 톤이면 컨테이너 개수로 약 1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가 포항으로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시아로 가는 일본 마츠다 자동차 물량도 지난해 3만 개에서 올해 4만 5천 개로 15,000여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를 거는 것은 철도입니다. 내년에 영일만항 인입철도가 개설되면 수입되는 강원도 세계 화력발전소용 우드펠릿 110만 톤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영일만항을 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컨테이너 2만 7천여 개 물량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0년 포항 삼척간 동해 중부선이 개통되면 영일만항은 마침내 손익 분기점인 컨테이너 20여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도비와 시비 등 영일만항 이용 선사와 물류 주선업자 등에게 지급한 지원금만 173억 원. 지원금으로 연명하는 영일만항이 애물단지에서 희망의 동력으로 거듭나길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울릉공항 건설의 절대적인 요건이 되는 가두봉 일대 토석이 필요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항 건설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계획 당시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가두봉을 절취해 공항 건설에 필요한 352만 세제곱미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조사된 토석이 물러 활주로 공사 사용에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육지에서 석재를 공급할 경우 천억 원 이상 추가 공사비가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업비 증액 없이 기타 공사로 전환해 기본 설계를 다시 발주했지만 최근 가두봉 조사에서 토석 부족이 확인돼 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포항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품질 경쟁력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포항 철강공단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포항공단의 생산은 9,600억 원. 한 해 전과 비교해 5.4% 늘었고 수출은 14.9%나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석 달 연속 늘어난 것입니다. 생산과 수출이 석 달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포항 철강공단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포항 전체의 수출입도 늘었습니다. 지난 1월 포항의 수출은 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증가했고 수입은 20.6%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 상승이 일시적인 것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철강제 가격 상승 등으로 공단 업체들의 매출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철강 수요가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철강제 가격 상승해야 한 것으로 보이며 철강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적인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제품을 뭐 포트폴리오에 산입을 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노력들을 뭐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내수 부진과 미국 등 세계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열리는 대게 축제가 오히려 대게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울진 대게 축제 기간 동안 32만 명의 관광객이 몰렸는데 축제를 앞두고 상인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대게 가격은 축제 이전보다 오히려 비싸게 형성됐습니다. 영덕군도 오는 23일부터 강구항 일원에서 나흘 동안 대게 축제를 개최하는데 축제장이라고 해서 대게를 더 싸게 팔거나 특별한 요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어서 축제 발전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울진 송이축제 역시 축제 기간 동안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중단하는 바람에 행사장 송이 가격이 오히려 높아 관광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1,322억 원을 들여 전국의 도시숲 330헥타르를 조성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도심 유휴지와 국공유지에 산림공원 195헥타르, 쓰레기 매립장 주변생활 환경숲 72헥타르, 건물 사이 자투리 땅에 녹색 쌈지숲 63헥타르, 명상학교숲 81곳 등입니다. 산림청은 또 올해 가로수 553km를 조성하고 전통마을숲 27곳을 복원하는 한편 무궁화 동산 조성지역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롯데와 사드 배치 터 교환 계약을 한 뒤 사드 배치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주군은 모든 희생을 감내해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정부 지원이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롯데와 사드 배치 터 교환을 최종 계약한 이후 군 병력을 투입해 성주 골프장 일대에 철조망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골프장 입구와 초전면 일대에는 경계선까지 설치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측도 사드 배치 지역에 실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성주군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성주군수의 의견을 포함하는 일종의 절차인데 성주군의 반응은 달갑지 않습니다. 지난해 여름 성주군민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방부의 사드 배치 정책을 받아들였지만 별다른 정부의 후속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랄까 지원 사업이랄까 이런 게 좀 구체화돼야 된다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뭐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전혀 중앙정부에서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아주 지금 실망을 하고. 이에 대해 성주군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 지정에 앞서 정부의 성주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낼 방침입니다. 성주군은 이미 성주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대구를 잇는 경전철 건설, 국도 6차로 확장 공사 등 다섯 가지 사업을 정부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성주군은 사드가 성주골프장 터에 배치되더라도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원 사업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어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3월에는 해양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의 3월 동해해역 안전예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월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선박은 8척이었으며 폭발 사고도 한 건 발생해 연중 관련 사고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최근 5년 동안 3월에 발생한 해양안전사고는 모두 67건으로 기관 손상이 21건, 전복과 충돌 사고도 3건씩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한국 관광 중단 조치가 취해지면서 지역 관광업계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막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국방부와 롯데 간 사드 부지 계약이 체결된 직후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됐던 중국 산동성, 운남성, 사천성 세 곳의 팸투어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지난해 400명이 왔던 새마을운동 벤치마킹 상품도 중단됐고 1,000명 규모의 중국 기업 포상관광협의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중국 허난성과 14년째 이어져온 공무원 파견, 안위성과의 김교각 관광자원화 사업 등 지방정부 간 교류는 이미 모두 중단됐습니다. 시장 다변화, 인터넷망을 통한 홍보 유치를 대책으로 내놓고 있지만 당장 피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보완해 줄 것인가에 논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적 차원을 넘어선 거니까. 사드 보복 상황 악화에 통상 분야에도 후폭풍이 거세지지 않을까 지역 수출 기업의 불안과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사드 배치 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해 전면적 제재 주장이 지난해 처음 나온 데 이어 최근 중국 관영 매체를 통해 사드가 실제 배치되면 성주가 중국군의 타격 목표가 될 거라는 무력 도발 위협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경상북도와 지역의 여당 정치권은 여전히 사드 강행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보복이 예견됐지만 그럴 일 없다던 정부는 중국 비난에만 열을 낼 뿐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단 얼마나 보완해 주느냐 하는 정도입니다. 무모한 사드 밀어붙이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풍수해와 산사태 등 12개 유형의 자연재난 예방에 4,400억 원, 산불과 의료서비스 등 22개 유형의 사회재난 예방에 2,200억 원, 그리고 취약계층 안전과 교통사고 등 23개 유형의 안전사고 예방에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재난안전관리 대상에 황사와 항공기 사고, 의료제품 안전사고 등 7개 유형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울산과의 개막전에서 부상을 당한 포항실러스의 주장 황지수가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 25분 울산 정재용과의 몸싸움 도중 코를 다친 황지수는 앞으로 두세 달 동안 결장이 불가피해 포항 중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상으로 개막전에 결장했던 포항 김광석은 어제부터 다시 팀 훈련에 합류했으며 오는 12일 포항에서 열리는 광주전 출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봄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대단합니다. 새벽 5시를 기준으로 어제는 포항에 7도를 보였지만 오늘은 영하 0.2도를 기록하면서 약 7도가량이나 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제는 경북 동해안 지역 대부분 영상에서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매우 춥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꺼운 외투뿐만 아니라 옷깃도 잘 여미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춥겠는데요. 영덕과 포항 7도, 울진과 경주 6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요. 내일 새벽 눈이 다시 시작되겠고 아침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시각 관리하십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맑겠고요. 대기질도 매우 좋습니다. 낮 최고 기온 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낮까지 눈이 오다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가 3도, 독도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동해 먼 바다에는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에서도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수위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오르겠고요. 이번 주말까지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